안녕하세요, 뮬리입니다. 평소에 뭐가 거친 인조모 브러쉬를 사용하면서 피부에 자극이 가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거친 브러쉬를 사용하면 화장품 가루날림이 더 심해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평소 제가 가진 브러쉬들은 휴대하기도 어려워서 데일리 파우치에 넣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진짜로 들고 다니는 데일리 파우치가 넉넉한 편인데도 이렇게 삐죽 브러쉬가 튀어나와서 휴대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영에 출시되는 스튜디오 17 아이메이크업 브러쉬 세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다섯 가지 구성으로 된 아이메이크업 브러쉬 세트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 아이메이크업 브러쉬 세트 하나로 모든 아이 부위에 정교한 아이메이크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만능 브러쉬 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연모보다 더 부드러운 인조모를 사용하여 가루날림 없이 깔끔하고 발색력이 높게 화장할 수 있어 초보자도 사용하기 좋은 브러쉬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브러쉬와 비교해봐도 확실히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평소에 제가 잘 가지고 다니는 데일리 파우치인데 조그만 파우치 안에도 쏙 들어가서 휴대하기 좋은 브러쉬입니다. 1번 아이섀도우 브러쉬는 넓은 부위에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 사용하는 용도로 베이스 섀도우를 바를 때 사용하기 좋아요. 2번 스머지 브러쉬는 좁은 부위에 포인트 색상을 바르거나 스머징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브러쉬입니다. 브러쉬가 웬만한 천연모보다 부드러워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진한 포인트 색상을 바르는데도 가루날림이 전혀 없고 섀도우의 발색력도 좋았어요. 또한 브러쉬가 부드럽기 때문에 같은 브러쉬를 사용하여 컬러를 부드럽게 스머징 시켜주기 좋더라고요. 같은 브러쉬로 음영도 넣어봤는데 뭉침 없이 잘 발려서 만족스러웠어요. 3번 디파이닝 브러쉬는 아이라이너, 애교살 메이크업 등 세밀한 표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재질의 브러쉬였어요. 저도 애교살 메이크업을 무조건 해주고 있는데 다른 브러쉬들보다 더 애교살 표현이 잘 되었어요. 저는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 일반 아이라인을 쓰는 것보다 진한 섀도우로 자연스럽게 라인을 그려주는 걸 더 선호하는데 보통 다른 브러쉬들은 발색이 약해서 라인 표현이 잘 안 되는 브러쉬들도 많거든요.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리니까 섀도우로도 깔끔한 라인 표현이 가능했어요. 저는 디파이닝 브러쉬로 애교살 부분에 펄도 발라봤는데 펄가루가 날리지 않고 고르게 발려서 좋더라고요. 4번 듀얼 아이브로우 브러쉬는 눈썹에 색상을 채우고 결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브러쉬입니다. 일단 뒤에 달린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 결을 정리해주고 갈색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자연스럽게 채워 넣어줬어요. 제가 써본 브로우 브러쉬 중에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가 부드러워서 그런지 뭔지 얇은 눈썹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고 눈썹이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마무리로 한 번 더 뒤에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이 뭉친 부분을 정리해주고 눈썹 끝에 빈 부분을 마무리해주면 자연스러운 눈썹 표현이 끝이 납니다. 다섯 번째 블렌딩 브러쉬는 아이섀도우 경계를 블렌딩하거나 아이홀, 콧대 음영을 만들 때 사용하는 브러쉬입니다. 진짜 비싸다는 천연모보다 부드러워서 촬영하면서 계속 테스트해보게 되더라고요.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해 코쉐딩을 해봤는데 보통 제가 다른 브러쉬들을 사용해서 코쉐딩을 할 때는 브러쉬가 거칠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들여서 한 피부 화장이 벗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스튜디오 17 브러쉬를 사용해 쉐딩을 하니까 피부 화장이 벗겨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음영 표현이 가능했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 제가 광고여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올리브영템으로 완전 강추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17 아이메이크업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 아이메이크업, 코쉐딩까지 직접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아, 그리고 아이라인까지.
정교한 커팅과 용도에 맞는 모량으로 초보자도 손쉽게 메이크업이 가능했던 브러쉬였어요. 저도 오래된 브러쉬들 버리고 올리브영 달려가서 추가로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